지도자들이 다 연기를 직접 하는 겁니다. 높이날 한! 좋아. 그럼 우리 지금부터 우리 모든 힘을 합쳐서 남아이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자. 알겠지? 하나, 둘, 셋! 파이팅! 남아이는 나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야, 열심히다! 기분이 좋다! 얘들아, 열심히 하자! 파이팅! 역시 열절해. 그래. 잘하는 사람이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야. 어떤 일이든지 목표가 있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야.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 야! 그래,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대표 해야지. 그래, 금메달로 꼭 갈 거야. 자! 자! 그래, 나도 태권도를 배우면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어벤져스처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체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죠.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나도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가는 곳마다 꼭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연신이한테 때 태권도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못 보여주겠지? 어벤져스가 교환해 어벤져스를 유인해서 글자를 내야겠어. 박사, 네. 준비는 다 되었겠지?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유나, 가이버, 잡아봐. 내가 뭘 하려고 태권도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태권도 하는 이유가 없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더라? 내 연준한테 뭐 보여준댔지? 에이, 안 해! 집에 가 TV나 봐야 돼! 가자! 에이! 가자! 아이들 마음에 남아있는 들어갔어. 네! 당장 출동해! 알겠습니다! 같이 가! 와, 가자! 잘 됐다. 남아있다. 어디까지 갔다, 너?
뭐야? 또 나왔냐? 박사, 바로 다음 공격을 준비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메가스, 다음엔 가만두지 않겠다. 얘들아, 아무리 빠른 달리기 선수도 목표 지점을 알려주지 않으면 반대로 뜰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느리더라도 반드시 목표에 이룰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네, 맞아요. 앞으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게요.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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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대박 아벤져스! 그래, 그럼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러 갈까? 네! 출발! 가자! 가자! 네, 감사합니다. 재밌나요?